아, 이 사람아, 지금 뭐라는 겐가? 원비 마마께서 유상을 하신 게 마마의 사가에서 올린 임모처 탄약 때문이라니.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네. 왜끼 이 사람아, 괜한 그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종이 놓고 어서 돌아가게. 아, 이 사람이 속구만 살았나?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러네. 아, 임모처는 회만 안 여자가 먹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니 산에 있나도 아는데, 아니 그걸 원비 마마께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니에요 나으리, 제가 볼 땐 감사형 나으리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원빈 마마께서 그 임모촌지 뭔지 그 탕약 드시는 거 저랑 소면이가 봤어요. 어? 그게 정말이야 소면아? 본 건 아니고 확실하다니까. 으, 승질만 부리고 아주 이것저것 타박하는데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차, 약을 잘못 먹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궐에서 내쳐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래도 홍승지 나리께서 계시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홍승지 영감이라고 괜찮으려고 탕약을 사바에서 올렸다네. 이참에 둘 다 떨궈질걸? 그래.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고. 니네가 표정을 못 봐서 몰라. 오, 야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고. 나도 여기 한 번 본 것 같은데. 아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전하, 이 사태를 결단코 묵과하셔서 난이 될 것이옵니다. 지금 원빈 마마께서는 한사코 승지 홍구경을 비호하고 있사오나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그토록 막중한 사안을 오라비인 홍승지가 어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옵니다 전하. 정황이 이러하다면 어의를 피납한 것도 필시 홍승지일 것이옵니다. 서둘러 승지 홍구경을 잡아 추국하시고 원빈 홍씨 또한 그 책임을 물어 폐위선의 나심이 가할 줄 아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옵기 송가오나 전하. 소신 좌상과 형판대감의 말에 지나침이 있다 사려되옵니다. 비록 원빈 마마께서 왕실과 종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셨으나 이는 부주에서 온 실조이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물어 폐위서인으로 내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 사려되옵니다. 품계를 낮추고 근신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징벌이 될 것이옵니다. 실조라니요 이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게요? 원비께서 사가의 범부가 아니오. 근데 그 책무와 소임을 잊고 경망한 거절을 하였소. 더욱이 그로 인해 용종을 잃었는데 어찌 이를 그토록 가벼운 벌에 처할 수 있단 말이오? 더욱이 승지 홍구경은? 승지 홍구경의 일 또한 그러합니다. 원빈께서 이 일은 홍승주와 무관하다 하셨습니다. 이미 원빈께서 그 같은 사실을 자복하셨는데 대체 무슨 주문이 있어 홍승지를 추국하자는 것입니까? 이보시게 이 반!